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건 14세대 i5 K 버즐인데요. 일단 기본 전압이 꽤 높죠. 1.3V 정도 움직입니다. 매우 뜨거운 제품인데 공랭 듀얼 쿨러로 되냐 안 되냐 많이 싸우시죠? 일단 저희가 많이 테스트 툴로 돌리는 공짜 프로그램 리얼벤치부터 돌려볼게요.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은 전압이 가뜩이나 높은데 더 올라갑니다. 1.36V까지 올라가죠. 1.36일 때 과연 듀얼 공랭이 버틸까요? 솔직히 좀 힘듭니다. 전력 소비량이 지금 보시면은 200W가 가뿐히 넘어가죠. CPU 전체 온도가 90도 중반을 초과하면서 빨간 색깔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맞죠? 이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이 되고 지금 100도까지 찍히면서 전력 소비량 210W가 넘어섰고 이제 스로틀링이 살살 걸리기 시작하는 시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클럭이 5.3을 유지 못하고 5.2까지 하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맞죠? 왔다 갔다 하죠. 계속 하락을 합니다. 101도. 네, 스로틀링 온도가 100도 정도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게 온도가 올라가진 않고 100도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클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 리얼벤치만큼 갈구는 프로그램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용도에서는 듀얼 공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온도가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 온도를 제가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한 방이에요. 오늘 영상은 CE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지금 바이오스에 들어간 화면인데요. 이지 모드입니다. F7번 누르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메인 메뉴 말고 그 옆에 AI 트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바꾸죠. 오버클럭도 여기서 하고 요거를 눌러주시고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쯤에 아닌가? 아, 지나갔네요. 중간쯤에 CPU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IACP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SACP도 있는데, 일단 제 CPU는 지금 SACP는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ACP만 살짝 디스에이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기가 되죠. 자, 여러분. 아까 그 옵션 끄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온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봐도 한 15도 넘게 내려갔죠. 아까 전에 클럭이 떨어진 걸볼수 있었는데, 지금 클럭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어 온도 기준으로 20도 가까이, 그리고 CPU 전체 온도 기준으로 15도 정도 지금 하락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력 소비량도 70W나 줄었어요. 지금 150W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돌린 상태인데, 이렇게 옵션 하나 변경한 것만으로 CPU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쿨러는 지금 한 4, 5만 원 정도 할 텐데 AG620이라는 비싸지 않은 듀얼 타워 상급 공랭 쿨러 쓰고 있고요. 그걸로도 14600K 온도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그 CEP 옵션이 뭘까요? CEP 옵션은 Current Execution Protection을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전압이 불안정한 거, 전압 강하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한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B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정밀하게 전압을 컨트롤하지 않고 Z보드 중에서도 좀 품질이 낮은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전압이 출렁이기 때문에 CPU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성능이 소폭 하락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블루스크린 뜨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뭐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거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압을 조금 더 주는 기술이 제가 12세대 때도 본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옵션을 제가 키거나 끄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요번에, 아수스 보드 기준으로 1645, 1641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면 요 옵션이 생기고 여러분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오토일 텐데 아마 켜져 있는 걸로 돼 있을 거고요. 자, 그게 켜져 있으면 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압이 지금 낮잖아요. 지금 1.2V밖에 안 되죠. 아까 전에 1.4V 넘었죠. 1.36V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전압 강화를 막기 위해서 전압을 더 때려박은 게 이제 풀려요. 근데 내가 전력 공급량도 더 늘려줬었는데, 그것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14600KF는
한 160W 정도면 최대 성능을 낼수 있거든요. 160에 170W 정도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져서 동작의 안정성을 꾀했던 건데, 그게 너무 높은 온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을 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착한 온도를 비교적 착한 온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저걸 끄고 쓰는데 이상 증상을 본 적은 없는데요. 당연히 불안정이 약간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벤치 돌려보니까 점수가 조금 까져요. i5 등급에서는 크게 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적용하고 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i7, i9은 조금 더 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수스가 제일 지패치했습니다. CP 옵션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게 아마 3월 초나 2월 말쯤에 패치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MSI나 기가바이트도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가바이트 변경법까지 올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MSI 보드도 이 옵션이 있는데, 그 제가 영상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유튜버끼리 교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PC 관련 유튜버끼리는 서로 영상을 보고 교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이 영상을 가장 먼저 올리신 분이 있어요. GBPC라고 다른 유튜버 분 계십니다. 그분 영상 밑에 댓글 남겨줄 테니까 거기 MSI 거거든요. 그거는 GBPC님 거 참조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좋겠네요. GBPC님이 안한그 기가바이트나 아수스는 제가 요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고요. 아, 참고로, 에즈락 왜 없냐는데, 제가 에즈락 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에즈락은 지금 버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그 뒤에 기가바이트가 올라와요.